자, 여러분 교재 거기 감가수정과 감가상각의 차이점. 자, 이 감정평가, 이 평가 이론에서는 감가수정이란 말을 사용하고, 이 기업 우리가 회계 이론, 기업 회계 이론에서는 감가상각이란 말을 사용하죠. 자, 우선 목적이 뭐냐? 자, 우선 감가 수정의 목적은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 적상 가액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감가상각은 1년 회계 기간 동안 손익 계산,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와 유지를 목적으로 해요. 자, 시험 문제는 또 요걸 많이 출제하죠. 이 기준. 자, 기준을 보면은 뭐를 기준하냐면 감가 수정은 재 조달 원가를 기준하고 이 감가 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하죠. 자, 그리고 이 경제적 내용 연수. 이 경제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의 건물의 버팀 연수인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날 때까지 잔존 내용 연수 또는 장래 보전 연수를 기준하죠. 중시하죠. 잔존 내용 연수 또는 장래 보전 연수를 중시하고 여기는 법적 법에 정해진 법정 내용 연수를 기준해서 준공에서 몇년 지났느냐 경과 연수를 중시해. 자, 우선 또 주의를 좀해 두시고 또 관찰감각법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관찰감각법 인정하면은 감가수익, 인정하지 않으면은 감가상각이 되겠죠. 자, 감가요인. 감가요인을 보면은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모두 고려한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요인 모두 고려하는 것은 감가 수정. 감가 상각은 이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리적, 기능적 감가만 고려해. 자, 감가 수정은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 물건마다 장가율이 달라요. 그렇지만은 감가상각은 자산으로 계산되면 멸실되어도 법적으로 수명이 남아있으면 상각이 계속되고 장가율이 일정해요. 장가율이라는 용어, 잔존, 가치율로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장가율로도 우리 지문상에 나오는데 재조달, 원가, 재, 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났을 때 남아있는 잔존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그리고 이 적용 대상을 보면은, 적용 대상을 보면은 이 상각 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 자산, 여러분 상각 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 자산인 토지, 조성지, 매립지에도 적용하는 게 감가수정. 감가상각은 상각 자산만 적용. 비상각 자산인 토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특히 요세 가지를 제일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주의 좀. 자, 감가 수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수정 방법 전에 621페이지 보면 내용연수 나오죠? 내용연수는 감가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우리 관리에서도 보셨죠? 준공해서 우리는 건물을 사용했을 때, 우리는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우리 물리적 내용연수. 자, 물리적으로 우리는 존속이 가능한 기간. 기술적 측면의 개념이죠. 경제적 내용연수는 여기죠. 경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 사용 기간을 얘기해요. 이게 경제적 내용연수. 여러분, 경제적 내용연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유지 비용이 임대료 수입보다 많아요. 그렇지만은 경제적 내용연수 끝나도 뭐는 있다. 아직 수명은 더 남아있기 때문에 뭐, 잔존? 이 잔존 가격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준공해서 5년이 지났다. 자, 준공해서 5년이 지나면 이 5년이 바로 뭐죠? 경과년수.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가상각은 법에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뭐를? 요 경과년수를 중시하는데. 그런데 5년이 지났을 때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 이 기준 시점,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 날짜인 기준 시점에서부터 이 경제적 내용연수 끝날 때까지 이 기간을 잔존 내용연수 또는 장래 보존연수인데, 이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하면서 잔존 내용연수를 중시하는 것이 바로 감가 수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감가 수정 방법 622페이지 보시면은, 자, 원래 감가 수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감가 수정 방법을 보면은, 이 대상 물건으로부터 직접 구하는 방법은 직접법. 직접 못 구해요. 그러면은 사례를 수집해서 구하는 간접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임대료 손실 우리가 환원법이라든지 이 시장 이 추출법 시장에서 뽑는 이것은 간접법입니다. 그럼 직접법에는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는 법. 여기에는 정액법. 정액법. 정률법. 상환, 기금법이 있고, 또, 관찰, 직접법에는 관찰감가법, 또 분해법이 있죠. 자, 정액법은, 정액은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 적용한데 정액은 일정한 금액입니다.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매년의 감가액은 매년의 감가액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에서 경제적 내용연수 끝났을 때 잔존 가격, 이게 바로 감가총액인 감가누계액인데 이것을 경제적 내용연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예제 있습니다. 623페이지 보시면은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이 그건데 거기에서 준공 시점은 2009년 6월 30, 기준 시점은 2014년 6월 30이니까 몇년 지났죠? 5년 경과했습니다. 자,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달 원가 2억 원. 자, 여러분이 기준 시점에서의 제조달 원가가 얼마? 2억 원. 자, 그리고 감가 수정은 정액법에 의하고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 가치율 몇 프로고? 10%. 제조달 원가 얼마다? 2억에 여기 10%니까 얼마? 2억에 10%니까 잔존 가격은 2천만 원. 그러면 잔존 가격은 얼마? 2천만 원. 빼주죠. 그러면 이게 바로 감가 총액 누계액이 1억 8천만 원인데 경제적 내용연수 몇 년? 50년. 그뭐공 하나 없어지면 1800만 원을 5로 나누죠. 5, 3, 15, 5, 6, 30, 360만 원이 나오지. 자, 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과연수를 보면은, 자, 경과연수를 보면 1년, 2년, 3년, 몇 년? 50년. 이때 매년에 감가액은 얼마? 매년에 감가액은 360만 원. 이렇게 매년 감가액은 36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360만 원으로 똑같기 때문에 정액법을 균등상각법이라고 해. 정액법을 균등상각법. 그럼 감가 누계액은 얼마? 누계입니다. 감가 누계액은 360, 이거 더해주니까 720, 더해주니까 1080.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얼마? 1억? 오후에 감가 총액 1억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과연수와 감가 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자, 경과연수와 감가 누계액은 정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정액법을 직선법이라고 해요. 정액법을 직선법. 자, 그러면은 얼마? 여기서 감가 수정액. 자, 여러분 지금 요거 구하는 거잖아요. 감가 수정액. 감가 누계액 얼마냐? 얼마죠? 300. 매년의 감가액 여기다가 경과연수 곱해주면 되겠죠. 누계액은 경과 몇 년? 5년 경과했어요. 5년 경과니까 얼마? 1800만 원. 그럼 감가 수정액 누계액은 1800만 원이 정답. 그럼 적상가액은 얼마? 그럼 적상가액은 제 조달 원가 2억 원에서 뭐를 빼면 감가 누계액 1800만 원 뺐더니 1억 8200만 원. 적상가액은 1억 8200만 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요 우리 계산 문제 내면 요것밖에 안 내. 정액법만 잘 공부해 두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요거는 왜안 내냐? 기계잖아요. 그래서 잘안 내지. 요거는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거든요. 요거는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해. 지금 얼마? 360만 원 똑같잖아요.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률법은 어떻게 돼요?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하에 구함이죠. 정률은 매년의 감가율이거든요. 이게 일정하거든요. 매년의 감가율이 정률인데, 이거는 일정해요. 변화가 없어요. 감가율은 정률, 일정해요. 그런데 매년의 감가액이,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합니다.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기 때문에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해요. 정률법을 체감상각법. 자, 예를 들어서 기계를 1000만 원에 사왔어요. 1000만 원에 사왔는데
매년의 감가율이 10%다. 자, 기계를 1,000만 원 사는데 매년의 감가율 10%면 어떻게 돼요? 경과년수. 1년, 2년, 3년 이렇게 가겠죠? 그럼 매년의 감가에 이 전년도 말미 상각, 전년도 말미 상각 금액. 자, 매년의 감가액 얼마? 1,000만 원에 10%니까 얼마? 100만 원이 상각이 됐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뺀 이제 1년 지난 기계가 얼마다? 900만 원이 돼. 1년 지난 기계의 가치. 그럼 다시 900만 원은 몇 프로? 10%. 2년 차인 90만 원. 900에서 90 빼니까 2년 지난 기계는 얼마? 810만 원. 또 810만 원 10% 81만 원 상각되면 810에서 81만 빼면 729만 원. 이렇게 오죠. 이렇게 상각 첫 해에 상각액은 가장 많아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체감해요. 그래서 우린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하죠. 그래서 체감상각법. 잔고 보세요. 점점 줄어져요. 잔고 미상각금액 잔고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잔고 점감법. 잔고가 점점 감소한다. 잔고 점감법 이렇게도 얘기해. 정률법. 자, 여러분 기계의 능률이 높은 초기에 상각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 장점이에요. 그렇지만 매년의 감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감가액 구하기가 어렵다. 단점. 기계니까 계산 문제는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정액법만 잘 보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요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자, 상환기금법은 광산에 적용하거든요. 개념만 출제하거든요. 요거는 매년 광산에서 매년 회수되는 감가액을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용한다고 가정해요. 그럼 국공채 투자한 어떻게 돼요? 금액은 원금이 되죠? 그러면 또 복리 계산 이자가 붙어요. 그럼 광산 수명이 다 됐을 때 국공채 투자한 원금 이자의 총합계와 광산 수명 다 됐을 때 감가 누계액을 서로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상환기금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용 연수는 감가 상각 자산의 수명인데, 자, 매년에 감가액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일정한 금액, 매년 일정한 금액 상각, 이게 정액법이야. 그럼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뭐죠? 우리는 이자야. 복리 계산단 이자예요. 자, 이자고 이렇게 내려온 거는 정률법이에요. 그럼 초기에 감가액, 매년의 감가액은 정률법이 가장 많고 상환기금법이 가장 적다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상환기금법 개념 정도 알면 되겠죠.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감가 요인과 감가액에 반영하는 방법. 장점은 뭐죠?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평가사의 경험이나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야. 주관적. 그리고 외부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기술적 측면의 하자는 놓치기 쉬운 단점은 있어요. 자, 관찰감가법, 분해법인데, 여러분, 요 경제적 내용연수법은 이론적 측면에서의 감가야. 이론적 측면에서의 감가고, 요두 개는 실제 우리는 발생한 감가야.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개를 병용을 하면은 좀더 정확하게 감가 누계액을 추계할 수 있죠. 어떻게? 정액법 관찰감가법 아니면 정률법 관찰감 이렇게 병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분해법은 뭐죠? 자, 분해법은
내부적, 자, 여러분 기술적 측면의 내부적 감가와 이제 외부적 감가도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배울 때 나눠요.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로 나누는데 이 내부적 감가도 뭘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로 나누죠. 자, 외부적 감가는 뭐죠? 경제적 감가. 요까지는 배웠어요. 자,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인데, 그러기 때문에 수선 비용이 있어요. 자, 수선 비용이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과 비교했더니,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크면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죠.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하는 것을 치유 가능한 감가라고 해요. 근데 수선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치유 불가능한 감가. 이렇게 나눠요. 자, 기능적 감가도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 측면에서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인데, 자, 계량 비용과 계량한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계량한 이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하죠. 치유 가능한 감가. 그런데 이 계량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분보다 오히려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계량을 하지 않는 것을 치유 불가능. 그래서 이렇게 내부적 감가, 여러분 내부적 감가인 물리적 기능적 감가는 치유 가능 불가능으로 나눠요. 그런데 외부적 감가는 다르죠. 이건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 상,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 자체가 뭐다? 불가능한 감가. 여러분, 경제적 감가는 치유 자체가 불가능한 감가예요. 그래서 각각에서 이렇게 감가액을 다 구해요. 감가액을 다 구해서 더해줘서 감가누계액을 구하는 방법을 분해법. 자, 분해법은 원가법에서 자, 원가법에서 감가수정 방법에 있습니다. 분해법. 자, 우선 기본적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26페이지에 적산법. 적산법은 또 개념을 또 자주 나오죠. 자,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 가격. 자, 여러분이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뭐를 곱한다? 기대 이율.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이 기대 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고, 이때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여러분, 작년에 요거 출제했어요. 작년 시험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뭐죠? 기대 이율 정답. 그리고 24회는 또요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물었어. 그때는 요 뭘로 출제했다? 여기 사정 보정으로 출제했거든요. 사정 보정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입니다. 자, 요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이세 가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초 가액은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이 갖는 원본 가액이야. 이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서
임대료의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에 갖는 원본 가액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기준 시점 오늘 하면 오늘 이 건물에 가진 가격 얼마냐? 그게 기초 가액입니다. 근데 임대료의 기준 시점은 뭐냐? 임대료의 기준 시점은 임대료 구하는 기간. 그러면 산정은 구하는 거죠. 임대료 산정은 구하는 겁니다. 산정 기간의 초일, 첫째 날. 요걸 임대료의 기준 시점. 그럼 임대료의 기준 시점인데,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대상 물건을 최유효용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계약상의 감가가 발생했죠.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알맞은 사용을 전제로 한 가액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상의 임대차 계약 내용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계약상의 감가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한 가액, 기초가액. 계약상의 감가를 고려한 가액이다. 자, 그럼 기대이율은? 기대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을 하는데, 자,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 자,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에 대한 임대, 우리가 수익과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죠. 장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이다. 임대차 기간, 1년이면 1년,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이고, 감가 상각 후 소득세 납부하기 전, 세 공제 전 수익에 대응하는 이율의 개념이 기대 이율. 자, 기대 이율 요거 두개 곱하면 기대되는 수익이 나오죠. 여기에 필요 재경비가 있는데, 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거든요. 이 필요 경비에 속하는 게 있고 속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우선은 감가상각비는 들어가죠. 자, 이런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차인이 사용을 해요. 소모되죠. 이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회수해야 돼, 임대인은.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부동산의 유용성을 회복, 유지시켜주기 위한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이런 건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용 안전설비비, 이런 것은 공익비로 처리하고, 뭐 냉난방비용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은 전용 부분이죠. 본인이 쓴 만큼 내는 거, 이것은 부가 사용료로 처리하면서 필요 재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공조공과 또는 조세 공간대, 이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해. 뭐 재산세라든지 하수도 설치에 따르는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건 되는데, 임대인의 영업의 결과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화재보험료. 자, 건물에 있어서의 화재보험료 같은, 뭐죠?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돼요. 이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되는데, 뭐가 돼? 만기 환급을 받게 되는, 자, 만기 환급을 받게 되는 뭐는? 비소멸성 보험료. 만기 환급을 받게 되는 비소멸성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게 뭐죠? 화재보험료가 뭐 손해보험료지? 뭐 손해보험료.
화재 보험료 같은 소멸성 보험료는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임차인이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료의 일부를 충당금으로 준비하죠. 대손 또는 결손 준비금. 자,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은 신규 임차를 확보할 때까지 빌 수도 있군요. 이 공실 등의 손실 상당액. 그리고 1년 이내에 정상적인 운전, 운영하는 자금이죠. 이자는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뭐는 안 되냐? 1년 이상은 안 돼요.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저 여러분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바로 뭐죠? 1년 이상의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뭐야? 건설 자금 이자 이런 건데 이런 건 포함이 되지 않아요. 1년 이내만 포함이 돼. 운영하는 자금에 대한 이자만 포함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는 항상 요거죠. 적산법은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적산법 개념. 요거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적산법은 개념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629페이지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은 아까 뭐라고 했죠?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거래 사례 시장에서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사례를 수집하잖아요. 사례를 수집하니까 뭐? 실증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요. 또 법적으로 가치 판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 강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사례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 교회, 사찰, 이런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 뭐 개별 요인이 그런데 가치의 형성 요인 중 뭐가 돼? 평가사의 주관 개입의 여지가 많다. 그래서 감정 평가 가격의 편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요. 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 오르잖아요. 인플레이션 발생 시에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극단적인 호황이나 극단적인 불황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보니까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기준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뭐를 구한다? 비중가액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네 가지를 우린 또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리고 수익 환원법,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남아 있죠. 이제 약 3시간에 걸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한주 하면 다 끝났어요. (웃음)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그 교재에 있는 문제. 나중에 다 돈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